네, 반갑습니다. 정말 2012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일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저도 또 기분이 마음이 좋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이 됩니다. 오늘 뭐 우리가 1시간? 1시간. 네. 한 시간에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냐 또 우리는 어떻게 여기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1983년도에 삼성 조사과장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현업에 있다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신문 네 개를 스크랩하고 있어요. 아마 그 분량으로 말하면 뭐 어마어마하겠죠. 지금은 이제 스크랩을 해서 밴드에 이제 그걸 담아갖고 매일 보고 있는데 40년 동안, 41년 동안 보면서 최근에 본것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거라고 한다면 쿠팡이 이마트를 누르고 새로운 유통의 강자로 등장했다는 그 뉴스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1994년부터 이승환 회장님을 모시고 홈플러스라고 하는 할인점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94년에 할인점을 해야 되겠다고 맘먹고 이승환 회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리고 처음 찾아간 데가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는 창동의 이마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점장이 정오묵 차장이라고 저는 삼성물산 부장이고 거기는 신세계 차장이고 들어가서 야, 내가 이제 미국 쪽에 다녀보니까 한국도 이제 종합상사가 유통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정오묵 차장 나중에 대표이사까지 됐지만 선배님 절대 이거 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997년 9월 4일 날 홈플러스 1호점을 대구에서 오픈했어요. 그게 뭐 완전 대박이 났죠. 뭐 거의 한 1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그리고 1997년 11월 20일 날 2호점을 부산의 르네시티를 이제 오픈으로 이제 이승환 회장님 모시고 이제 쭉 내려갔는데 서울에서 전화가 와. 그거 빨리 올라와라.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올라오는 동안 국가가 부도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국가가 부도나니까 한국에 있는 자산을 이제 팔아서 외화를 가져와야 되는데 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건 그거를 팔아야 되니까 그 대상 중에 하나에 홈플러스가 끼어 있었어요. 그래서 점포 두 개와 부지 다섯 개 눈물을 흘리면서 영국의 테크로 4억불에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입장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많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뉴코아가 있어요. 뉴코아가. 근데 뉴코아가 그 당시에 점포가 26개 있었는데 내가 뉴코아의 그 장강준용을 만나서 우리한테 팔아라. 삼성이 그때 막 유통할 때니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갖고 거의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뉴코아 인수도 못하고 점포 2개와 부지 5개를 외국 기업에 매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국가적 상황에서 이제 이승환 회장님하고 다 글로 가고 저는 이제 남아서 이렇게 뭘 할까? 현명관 회장님 모시고 하다가 이제 삼성 인터넷 쇼핑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가 저한테 와서 야, 점포는 뺏겼지만 점포 없이도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있대.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그때 인터넷 쇼핑몰을 이제 이런 걸 하게 되고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해서 인터넷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삼성물산이 있을 때나 삼성 있을 때 우리나라 통신과 IT가 굉장히 발전돼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서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평소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오명 부총리 이사장 계시지만 제가 이 인터넷과 IT 쪽에
영양을 충분히 부총리님이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명 부총리님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삼성에 있을 때 그 1980년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대한생명 63빌딩에서 아침 조찬이 있었어요. 조찬이 있어서 제가 갔더니 그때 우성그룹의 최주호 회장님도 앞에 계시고 갔더니 그때 이제 전전장식 TDX 막 나왔을 때로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영원히 안 잊어버리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골에 저 어부가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거기에 있는 지파상들한테 그냥 팔았잖아. 이게 팔리는지 이게 뭐 천장이 얼만지 그뭐 어부가 알 수가 없었는데 여기 청량리에 있는 아들이 이쪽 기관장과 그쪽 근무하는데 거기 전화해서 야 이게 지금 얼마냐 이게 어떠냐 그 가격을 알게 되니까 훨씬 가격도 더 받고 훨씬 소득이 높아졌다 그 말씀을 그때 하시는 걸 듣고 야, 이게 통신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구나. 앞으로 분명히 대한민국이 이쪽에 뭔가 승부수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년 전 얘기 같아요.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서 인터넷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1998년 9월 22일 날 삼성몰이라고 하는 아주 근대적인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도움을 준 분이 두분 계세요. 삼성그룹 내에서 한 분이 삼성 SDS에서 검색을 하던 분이고 또한 분이 조인스닷컴을 이제 하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아주 1년 동안 근사하게 하고 그때 뽑아만 놓고 제가 뽑아만 놓고 같이 근무는 못한 분이 오늘 오셔서 임지연 카카오게임스 부사장님이 그때 제가 면접도 다 보고 다 뽑았는데 저는 옥션 안 들어서 나가면서 이제 지금 뭐 지마켓 사장은 전황일 사장도 다 그때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멤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쇼핑몰을 쭉 봐왔는데 사실 지난 30년 동안 유통업계의 최고 강자는 이마트 30년 동안 적자가 안 나다가 이제 작년에 461억 적자가 나고 쿠팡은 13년 동안 적자 나다가 작년에 6,500억 흑자 났어. 제가 볼땐 너무 이 바꾸지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그 신문도 보고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니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나 롯데 신동빈 회장이 96년도에 신세계하고 롯데가 그저 쇼핑몰 페이지를 만들었거든요. 제가 잘 알죠. 근데 어떻게 2010년도에 만든 쿠팡, 그것도 쿠팡이 우리는 계획된 적자다. 전국에 물류센터 20개만 만들어갖고 당일 배송하고 하겠다. 누구나 다 아는 왜 이거에 대응을 못하고 저렇게 어려워지는가. 이게. 아니, 매일 보면 매일 나오는 건데 그 최고의 유통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총수들이 왜 이거 대항을 못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요새 이제 하게 되는데 오늘 강의의 내용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제가 1977년부터 99년까지 삼성물산에 있었고 그다음 99년에 이제 옥션을 만들 이제 대표이사 하고 이제 벤처로 왔어요. 그러니까 22년 동안은 5년 동안 벤처. 47년 됐는데요. 대기업에서는 사원에서 임원이 됐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도 벤처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벤처는 잘 되면은 벤츠 타고 안 되면 벤치로 가는 거예요. 벤치냐, 벤치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게 예. 박수 한번 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에 도전을 하는데 47년 동안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은 기업의 본질적인 사명, 목적이 뭐냐. 기업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책에서 뭐 이윤이 어떻고 뭐 주주가 어떻고 다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업의 가장 본질적인 건요, 지속이에요. 살아남아야 돼. 뭐 아무리 세상 없이 IMF가 오고 코로나가 오고 뭐 금융위기가 와도 기업은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쓰러지면 안 돼. 기업은 어떤 정도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 종합상사에 이제 삼성물산 들어가면서 그때 저희들하고 같이 이제 했던 정말 회사가 주식회사 대우예요. 저는 지금도요, 주식회사 대우가 98년에 이제 어려워져 갖고 이제 저기 됐는데, 그때 정부가 좀 대우를 좀 이게 그대로 놔뒀으면 어땠을까? 어떤 일이? 왜냐하면 그전 세계 네트워크가 한 260개 됐거든요. 전 세계에 한 회사가 260개 네트워크를 가졌다는 거요.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대우의 이제 후신이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거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작년에 이익이 한 1조 났어요. 자원가 1조. 제가 혼자 생각해 그냥 김우주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제 우리가 계속 주대우로 있으면 지금 최소한 20조는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어떤 상황이 와도 지속돼야 돼. 근데 실제로 기업을 해보면요. 기업가가 제일 경계해야 될 단어가 현상 유지. 제가 분명히 얘기하면 기업은요, 현상 유지가 없어요. 현상 유지가. 작년에 100억하고 금년에 100억 했으면 현상 유지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1년이란 기간 동안 기술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고객도 변하고, 내가 가진 리소스도 변하고, 그것이 숫자라는, 어쩔 수 없이 숫자라는 걸 형태로 나타났지만, 그 안에는 다 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주의 원리처럼 우리 태양을 보면 뜨고 지잖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저 수많은 기업들 제가 만납니다만 딱 얘기 들으면 아 당신은 지금 라이징 지금 성장하는구나 아 당신은 이제 지금 쇠퇴하는구나 둘밖에 없어 둘밖에 근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 성장하는 곡선은 이렇게 리니어 방식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늘릴 수 있는데 망하는 거 예를 들면 도산하는 거요 금방 돼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회사를 키웠어도 그 회사가 어려워지는 건 순식간이야. 우리 뭐 진로니 뭐 혜택이 다 봤잖아.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지속된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하면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야 돼. 어떤 형태든지 기업이 성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CEO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릿속에 항상 성장, 성장을 할 거냐, 이게. 근데 실제로 성장이란 건 뭐예요? 미래라는 개념이잖아요. 미래에 내가 어떻게 이걸 해석할까? 미래에 어떻게 새로운 변화를 어떻게 기획할까?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업인들이 사실 좀 경계해야 될, 좀 경계라고 그럴까?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기본적인 생각이 미래 고객을 어떻게 잡고 미래 시장을 어떻게 잡느냐 그게 최고의 관심. 근데 제가 요 저희도 조찬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조찬 포럼에 오는 분들은 미래에 관심 있는 분들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이게 어떻게. 근데 저녁 때 모임 있는 분들은 프로가 과거에 과거. 뭐 우리 고등학교 때너뭐 또. 그 다음에 점심 때 약속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골치 아픈 일이 많은 사람들. 뭐로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이 아침에 뭐 5시 이렇게 일어나서 저희도 뭐 이렇게 조차해 보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미래에 어떻게 내가 승자가 될 것이냐.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들이죠. 박수 한번더 축하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저희 기업인 입장에서 지금 뭐 이제 조금씩 국회의원 선거도 합니다만 국가를 이끄는 이 리더에 계신 분, 특히 뭐 법조계나 이런 분들은
사실 미래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만나고. 근데 그분들은 전부 다 뭐냐? 과거에 어떻게 했냐? 과거에 뭐 했냐? 과거에 뭐 했냐? 그거를 어부러우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잘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 같은 스타트업이 앞으로 계속 이제 성장하는데 그분들이 좀 기업을 이해하고 아 기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게. 근데 이제 무슨 뭐 법조계나 뭐 또는 회계사나 뭐 이런 분들은 다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해서 하는 분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 거냐? 어떻게 성장이란 그로잉 스테이지에서 기업이 지속될 거냐? 이게 이제 우리는 최고의 관심이죠. 연구해 보면요, 이 성장의 방식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경영자적 방식이다. 또 하나는 기업가적 방식이다 이렇게 있는데 경영자적, 관리자적 성장 방식은 내부에 있는 리소스와 내부에 있는 자원을 어떻게 모두로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대개 숫자로 나타나죠. 작년에 얼마였는데 금년에 얼마였다. 근데 기업가적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외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기회를 찾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정 기간 동안 거의 투자가 이러다가 이게 이제 매출로 올라가면 수직 퀀텀 방식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는 방식의 기업가적 성장과 내부의 효율화와 내부의 전략을 통해서 경영자적 성장, 이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꼬여 들어가면서 기업이 성장하더라. 이게 이제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제가 기업이라는 용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창업, 사업, 경영, 기업. 이게 내용이 다르죠. 창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시장에 필요로 하는 거고, 이제 만드는 사업체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계속 피보팅해요. 그 처음 넣었는데 그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그게 하나의 자리를 잡는다. 우리는 뭐 베이스캠프다. BP가 넘고 고객이 생기고, 이제 매출이 일어난 단계를 사업의 단계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사업 중에 우리 많이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타트업이란 단어가 있어요. 스타트업. 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티핑 포인트가 되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거. 이거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 대개 이 기간을 VC들, 벤처캐피탈은 대개 몇 년으로 보냐면, 7년 정도로 봐요. 1년에 내가 7년 전에 투자한 게 7년 뒤에 이게 폭발을 해서 대개 몇배 정도 수익을 기대하냐? 한 10배 정도 기대. 10배. 이제 그걸 이제 대개 우리가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요새 바이오라든지 뭐 딥테크 이런 건다 이런 형태죠. 초기에는 이런 뭐 쿠팡이 지금 13년 만에 된 거고. 그래서 이 사업 단계를 지나면 우리가 경영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 경영은 이제 시스템이죠. 뭐, 인사제도도 있고, 복지제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 문화도 있고, 인재 채용도 있고, 시스템 있고, 요 경영에서 회사가 단단해지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기업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사업가하고 기업가는 약간 개념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사업가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기업가는 사업을 하는 사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병철 회장입니다. 그럼 사업이 많잖아요. 뭐 전자도 있고, 이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가하고 기업가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기업가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아서 도전한대요. 끊임없이. 이게. 그리고 도전하면서 그 사업을 어떻게 되냐? 위안하는 거죠.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논리. 그러니까 우리가 요 경영 단계에서 오너 경영도 있고 전문 경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너가 직접 경영을 끝까지 한 오너 경영이라고 해요. 그거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걸 전문 경영이라고. 그 단계를 지나면 이제 기업가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기업가 뒤에는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을 붙여줘요. 기업가 정신. 사업가 정신이라는 용어는 없어요. 경영자 정신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여기 계신 군인 정신, 또 하나가 기자 정신, 또 하나가 기업가 정신. 이 세 개가 들어가요. 이 뒤에 정신이라고 붙는 건 뭐냐면, 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따르냐? 리스크가 따른대요. 리스크가 따른대요. 예를 들면 뭐 군인 정신, 그러면 우리 그 뭐 대표적으로 태양의 후예 그 드라마에 보면 이제 송혜교하고 그 나오잖아요. 송중기가. 송혜가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서 군인이 됐어요? 대화하는데 송중기의 대화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군인은 군복이 수의가 될 수 있다. 전쟁 터에서 군복이 입고 죽은 그 자체가 수의가 되는 거죠. 그거를 다 알고 감안하고 그래도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서 때받침하는 거예요. 기자는 정론을 쓰면 거기에 저항하는 금력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압력이 가해지죠. 그렇지만 난 그거 다 필요 없어. 내 정론을 쓸 거야. 그럴 때 우리가 기자 정신이라고 하죠.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기회에 도전하면 반드시 리스크가 있고 반드시 위험하다. 이게.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위험하진 않아요. 스타트업의 특징이 뭐냐면 불확실한 거. 야, 너 스타트업 보는데 거의 다 돈 되는데 위험하지 않아? 이런 용어 쓰자. 왜냐하면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고 시작하는데 그게 대박이 날지, 축박이 날지, 쪽박이 날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거기다 돈을 대고 그 사람을 믿어서 그걸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최근에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한 김현철 교수나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일본은 사업가는 많은데 기업가가 적대요. 기업가가. 근데 우리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을 비롯해서 사업의 역사가 짧으니까 새로운 분야 디스플레이, 뭐 디지털, 이 기업가가 많이 나왔대요. 그게 일본과 한국을 이제 가르게 되는 요소가 됐다. 이렇게 이제 뭐야 해석을 하는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박수 한 번 더 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가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 기업가가 가져야 될 조건은 뭐냐? 아, 그거는 제가 그동안 쭉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 이건 아주,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 기업가가, 유능한 기업가가 되려면 하나는 변화를 읽는 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 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직접 뭐 다 할 때는요, 인재의 중요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업가가 되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맡겨야 돼요. 제가 삼성 비서실에 있을 때 제가 관리하는 회사가 11개였거든요. 그건 제가 차장인데, 차장이 11개 회사를 그걸 어떻게 해? 그냥 대표이사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성과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나잖아요. 사실 이 사람 보는 게 중요하다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생각한 분이 내가 볼 땐 이병철 회장. 그러니까 1957년부터 1983년까지 매년 신입사원 면접 때 이병철 회장님이 직접 보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고 직접 보신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동그라미 하잖아요. 무조건 뽑아야 돼. 세무하면은 인사팀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X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게. 그러니까 제가 87년도 비서실 갔을 때 거기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수없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옛날에 아이 신입사원은 저희들한테 맡기고 그냥 대표이사나 이것만 보십시오. 수없이 얘기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거절해. 너희들한테, 너희는 대표이사요. 너희들한테 맡기면 임원 정도 될 사람 밖에 못 본다. 왜? 대표이사가 매일 보는 게 임원이잖아.
없잖아. 얘는 부사장되고 얘는 내가 봐야 누가 사장감인지 알 수 있다. 그걸 나보고 포기하라고? 그거를? 제가 저 나름대로 오늘 뭐 시간이 있어서 그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왜 이병철 회장님이 옛날부터 그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뭐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이병철 회장님이 1938년에 삼성 상해를 만들고 이제 쭉 사업을 하시다가 47년도에 그 삼성 상해 하는 별표 국수하고 월계관 양조장을 친구인 이순근이라는 분한테 맡기고 서울로 올라와요. 소금동으로 올라와요. 여기서 무역을 하는데 엄청 잘 됐는데 50년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모든 걸다 포기하고 트럭을 빌려서 다시 대구로 내려가요. 근데 그때 지배인이, 그때는 이제 지배인이라고 했는데 지배인이 그분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오셔갖고 회장님 지난 3년 동안 안 계신 동안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이 좀 비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병철이한테 3억 환을 빈 거예요. 생각엔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 아 정말 좋은 사람을 뽑아서 맡긴다는 게 중요하구나. 1950년도거든요. 그리고 57년부터 공채를 하면서 직접 면접을 보기 시작했는데 삼성에서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이 사람을 보는 건 약간 독특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주 젊은 진짜 30대 서른 몇 살에 대표이사 된 경주현 회장 같은 분이 대표도인데 이분이 이제 중앙개발 총무과 관리부장을 하셨는데 이병철이 가시잖아요. 자연농 얼마나 좋아해요. 가면 이제 사과나무 앞에 예를 들면 딱 서갖고 경군 이 나무는 문지가 얼마 됐나? 네, 회장님, 7년 됐어. 이 나무에 사과가 몇개 달리나? 네, 30, 35개 달리나? 그럼 그 나무의 그 맛, 그 신도, 뭐, 피지, 그게 어느 정도 되나? 네,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럼 비료는 뭐를 쓰나? 네, 비료를. 그러니까 옛날 이병철 이건희 회장님 옆에서 보면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 깊이. 한 6번 질문해요. 그거를 계속. 근데 그 대답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제 얘는 무슨 일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무슨 일을 시켜도 된다. 그러니까 넓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를 깊게 철학해서 하는 분, 이런 분들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고 그분들이 삼성의 고위층으로 간게 많아요. 박수 한번더 주고 하겠습니다. 아, 기업가는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보는 눈과 자기 스스로 새로운 거에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잃는 눈,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이두 개가 가장 기본적. 제가 재작년 11월에 손흥민 선수 아버님인 손웅정 감독을 저희 포럼에 모셨어요. 이분이 처음이에요. 공개석상 처음이에요. 제가 요청했을 때 거절했어요. 나는 춘천고등학교 동창회에서 5분 연설한 것 이외에는 외부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제가 잘 설득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혼자서 이렇게 저처럼 강의는 못하니까 토크 형식으로. 그때 제일 인상 깊은 얘기가 이걸. 국민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자기가 이제 그 축구를 하겠다고 그럴 때 자기가 생각했대. 30살에 부상으로 은퇴한 아버지, 축구 코치, 국민학교 코치 뜻이라는 아버지. 얘가, 국민이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게 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동양 선수가 체격도 아무래도 뭐 국내가 3학년 때니까 뭐 얼마까지 잘할지 왜소하고 하니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양발을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대. 이게 한 발만 갖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왜? 오는 공을 이쪽이냐 이쪽이냐 어느 쪽도 찰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행동을 다 왼발부터 먼저 오른발 잡기거든요. 왼발부터 먼저 하게 돼. 양말 신을 때, 걸을 때,
뭐 운동화 신을 때, 뭐할 때, 항상 왼발부터 먼저 하도록 해서 어느 시점이 가니까 어떻게 되냐? 왼쪽, 왼발, 오른발이 거의 똑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재작년에 23골로 득점왕이 됐는데요. 오른발이 12골이고, 왼발이 11골. 박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도 그 일에 월드클래스, 그 일을 본질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가, 제가 볼때 기업가, 사업가는 좀 약간 다르지만, 기업가가로 성장하려면은 변화를 잃는 눈과 사람을 보는 눈, 이두 개를 계속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길러서 거기서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그분한테 새로운 기회도 보이고 또 기존에 하는 거는 유능한 경연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커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사람 보는 이건 얘기하면 기니까 그냥 오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뭐냐? 그것만 네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이 변화를 전체적으로 제일 잘 설명한 분은 엘빈 토플로 박사예요. 엘빈 토플로 박사는 The Wave of Wealth. 그래서 부의 물결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 지금 엘빈 토플로 저하고 대담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제가 아주 그냥 1980년대 오실 때부터 제가 열광해 갖고 저분 오고 대화하고 싶어 갖고 근데 그때 저는 뭐 과장 차장 되고 이분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가서 강연을 한 번도 안 빠지고 듣고 아 저렇게 변하는구나. 근데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도 기적 같은 일을 제가 만드는 게 그때 신문사에다가 데리고 온 신문사한테 공항에 가실 때는 내가 모시고 가겠다. 그랬더니, 내가 삼성 비서실에 있는데, 우리 비서실에 벤츠하고 좋은 차 많으니까 내가 모시고 가겠다.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호텔에서 제가 엘빈 토플로 박사 모시고, 뒤에 사모님하고 타고 저는 앞에서 공항에 한 시간 동안 가면서 물어보고, 대답하고, 또 과외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또 과외. 이분 잘 알죠. 이분은 결국은 더 오브 웰스 부를 가져온다면 부를 가져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물결을 타야 된다. 그 부를 가져오는 물결이 있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은 제1, 제2, 제3, 제4 네 개의 물결을 설명하죠. 이게. 이 사실 물결은 메가 트렌드고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에요. 제1의 물결은 노후혁명이죠. 노후혁명 시대에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포질간설이 제2의 물결은 공업혁명이에요. 공업혁명 때 누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공장을 간사를 부자. 영국이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면직물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님은 항상 얘기해요. 반도체 할 때. 영국은 증기기관 하나 만들어서 400년을 지배했는데 왜 우리는 반도체로 400년 지배를 못하느냐. 이 사례가 증기기관이야. 이병철 회장님은. 그 거의 반도체하고 증기기관은 맞먹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사실 우리가 늦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이게 못 왔잖아요. 못 왔다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이제 쭉 전두환 대통령 쭉 오면서 제조업이 발달해서 우리는 지금 한 세계 4위 정도의 제조업 강국이에요. 근데 제조업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겪죠. 이제 인건비가 올라가고, 부지가 올라가고, 환경 문제, 노동 문제.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이런 제조업들이 중국이나 뭐 첨단 아직도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가면서 1980년대 엘빈 박사는 새로운 부의 물결이 온다. 그걸 이제 정보와 지식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책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지금 읽어보면 지금도 이제 앞으로의 부는 정보 시스템과 지식 콘텐츠를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를 가지고 있다. 그 지금 뭐 빅테크니 다 그대로 되죠. 근데 요 제3의 물결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디지털의 물결이고 하나가 AI의 물결. 이거는 필수감이에요. 이거는 나는 그거 몰라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냥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요 디지털이 네 가지로 갈라지는데요. 하나가 컴퓨터가 나오죠.
1970년대 말 80년대 나오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사실은 뭐 부총리님 계시지만 우리가 소프트웨어는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 이게. 그래서 뭐 거의 없어요. 어이없고 한글과 컴퓨터 한 워드 그 정도 있는데 1990년도에 이찬진이라고 하는 아주 그 천재가 나왔죠. 1990년도에. 그분이 이제 탤런트 김희애 씨 남편. 젊은 애들은 뭐 김희애 씨는 알아도 남편은 모르더라고. 그래서 김희애 씨 남편이다 그랬더니 뭐 유아인이라는 애들도 있고 그래갖고 근데 우리는 다행히 뭐가 강했냐? 통신이 강했어. 통신이 정말 하늘이 내려준 선물에 우리 우정님 덕에 통신이 강했어.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왔을 때 초고속 통신망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대응했어. 빠르게 대응했어. 그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다음 네이버 뭐저 같은 옥션 쫙 사이버 세상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 제가 인터넷 기업 초대 회장인데 수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기존 아날로그 기업.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요. 이 세상에 온다고 얘기해도 그대로 들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느낀 거는 대한민국의 하나의 약점은 이 다수성과에서 성공한 분들이 이 무용의 가치를 잘 인정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여태까지 자수성가 했다는 건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뭐 인터넷 무용 그거는 안 보이잖아. 잘 인정을 안 해. 그게 사실은 정말 좀 안타까운 점인데 우리가 기업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볼때 대표적인 게 하나가 고정관념. 고정관념. 절대 이거는 놔둬. 이거는 그냥 그물. 내가 과거에 성공할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른 거야. 그 기억을 이쪽으로 대입시키지 마. 그거는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정관념 가진 분들을 제가 쫙 분석하거든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개를 키운다. 개 키운다. 거의 고정관념 있다고 봐야 돼. 고정관념 있다고 봐야 돼.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머리.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알아? 개. 선입견. 편견. 요 선입견과 편견 요두 마리가 새로운 게 오잖아요. 와와하고 다 내보내. 다 내보내. 박수 한번 주세요. 절대로요. 기업인은 절대 과거성 그건 잊어버려야 돼. 그 환경이 똑같지 않아. 똑같지 않아. 근데 자꾸만 그 과거를 기억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메타인지 연구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번도 실패 안 해본 사람.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 스타트업 VC들은요. 세 사람한테는 투자 안 해요. 아는 누가 예술가. 그 다음에 과학자. 그 다음에 의사. 이세 사람한테는 투자 안 해요. 투자. 그분들은요.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예술가는 무조건 내가 최고야. 실패해본 적이 없어요. 과학자. 내가 최고야. 의사, 내가 최고야. 이 사람들은요, 상대방에 대한 이 시장이니 상대방에 대한 이 인지도가 낮아요. 그 생각이 낮아요. 그래서 의사,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하고 있지만, 바이오에서 의사가 대표이사인 회사, 제대로 되는 회사 거의 없어요. 워낙 자기가 강하니까, 이게. 그래서 이 저기들은 카이스트 출신들 투자하는 사람, 별로 보 얘기들. 투자해달라고 오잖아. 그 대표이사가 누구세요? 물어본대. 교수잖아? 안 해. 근데 대표이사가 누구세요? 대학원생이잖아? 투자해. 대학원생이었잖아요? 무조건. 대표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저 뭐냐, 휴보 만든 그분이 물러나고 이종호 대표가 대학원생이 대표되고 지금 삼성과 나서. 이 사람은 이혼하대. 어떤 일을 봐. 근데 박사, 교수 이분은 남의 말안 듣대. 안 듣대. 내가 박사인데 내가 이제 근데 그거하고 직장하고 다르잖아. 기업 보고 다르잖아. 그거 안 한대 이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로 과거의 성공은 그냥 하루 만에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뭐야? 새로운 변화가 나한테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아날로그 기업들이 이런 인터넷으로 들어오질 못했어. 없어야 한국도. 그러고 있는데 모바일은 모바일. 전국 2000 저기는 2007년도에 스티브 잡스 나고 우리는 2009년도 이석채 KT 해갖고 스마트폰이 나온 거죠. 나왔을 때 삼성의 운명이 엇갈려. 이건희 회장은 이거 큰일 죽게 살기로 해서 이거 빨리 대응하자. 그래서 2010년 6월에 갤럭시가 나왔는데 LG는 저기에 기존 그 폰에 프라다폰, 초콜릿폰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그 옵티머스가 2010년 10월에 딱 나왔는데 보니까 이미 세상은 애플과 삼성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 LG는 한 10년 고생했어. 온갖 뭐 V2, V3 10년 고생하다가 새로 취임한 구강모 회장이 포기하자. 그래서 2021년에 스마트폰 포기했어요. 삼성은 그 새로운 변화 속에서 주도하는 바람에 노키아, 모토로라 다 물리치고 지금 이제 세계 최대의 폰으로 됐는데 제가 삼성에 1990년도 이렇게 있을 때 해외 다니면요. 삼성 명함 주잖아요. 아는 사람 거의 없어. 그때는 뭐 삼성, 유럽 애들은 읽지도 못해요. 삼손? 삼손 그래. 그래서 머리를 기르고 와야 돼요. 삼손과 데릴라 있잖아요. I'm 삼손 소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나오는데 그랬나도 이런 놈이 옆에 앉아갖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명함을 탁 줬더니 처음으로 제가 제대로 삼성? 딱. 너 삼성 아냐? 그랬더니 한달 전에 자기가 삼성 TV를 샀대는 거예요. 1990년도에 미국에서 삼성 TV 산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스님 머리에다가 머리핀 꽂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이제 어려운 게몇 가지 있지. 그래서 배울 따는 거. 스님 머리에다 머리핀 꽂는 거. 그다음에 65살 넘은 남편 존경하는 거. 어려워. 남자가 65 넘었는데 부인의 사랑을 계속 받는다. 거의 신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해봐서. 조건 딱 하나 있어, 하나. 조건이 뭐냐? 현역이어야 돼. 은퇴하면 안 돼, 은퇴하면 안 돼. 은퇴하면 안 돼. 현역이어야 돼, 현역. 움직여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제 친구가 남양주에서 요양원 오는데요. 할머니가 7.5, 할아버지가 2.5래. 할아버지가 새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80 먹은 할머니들도 다 화장 안 돼, 다 화장 안 돼. 화장한다. 내가 물어봤어. 야, 어떤 아이가 있냐? 그랬더니 과거 의미. 그래도 과거는 의미가. 제일 인기 있는 할아버지는 걸어 다니는 할아버지래. 지금 움직여야 돼. 지금 움직여야 돼. 박수 한번더 치겠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모바일이 나오면서 배달의 민족, 카카오, 쿠팡 수많은 대기가 나왔죠. 여기에도 지정 기업이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는 메타버스다. 이제 가상 공간과 현재 공간의 결합이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메타로 바꿨잖아요. 블록체인이다. XR, AR. 이게 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DNA 네 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소프트웨어요. 지금은 뭐 클라우드 사스. 두 번째는 뭐예요? 인터넷. 세 번째는 뭐예요? 모바일. 네 번째는 이 가상 공간과 현실의 결합. 요거를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필수값. 어디든지 다 놓아. 이건 뭐 사례 얘기하면 또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새로운 혁명이 나타났는데 그걸 우리가 4차 산업 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4차 산업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 AI죠. AI.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oT. 또 하나는 자율, 자동화. 요세 가지인데, 요 중에서 제일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세상을 바꾸는 거는 AI죠. 여기 AI는 간단해요. 그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AI에서 I가 인텔리전스거든요. 지능이라는 뜻이에요. 요거가 뭐하고 차이 나냐면 인포메이션이랑 차이가 나요. 요것만 정확히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라는 단어가 인포메이션 영역이 있고 인텔리전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CIA 그럼 뭐예요? 센트럴 인텔리전스 에이전시 이렇게 얘기하죠. 미 중앙 정보국. 요두 개가 인포메이션의 영역은 내 경험과 다른 정보를 내가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언더스탠딩. 근데 인텔리전스는 이해하는 능력을 써서 추리, 판단,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영역으로 오면 어떤 게 생기냐? 자기 나름대로 콘텐츠가 있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야 돼. 자기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어야 돼. 이 영역이 인텔리전스 영역이에요. 새로운 거에 능력. 그럼 인포메이션에서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강이 하나 있거든요. 요 강이 중요해. 진짜 중요해. 그게 무슨 강이냐? 생각의 강. 생각의 강. 그러니까 직원들을 평가할 때, 아, 얘는 얘기할 때 자기 경험과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흘러내냐? 아니면 얘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해, 이게. 그러니까 저희들도 포럼을 뭐 작게 합니다만은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물과 생각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그러니까 생각의 수준을 높여줘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쪽은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 전략, 그다음에 콘텐츠, 요새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이게 저작권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페이터 특허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못해요. 이걸 못해. 왜 못하냐? 시간이 없어요. 저거 볼 시간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얘기하고도 정신없는데 언제 이거 들어보고 이거 보십시오.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제 후배들은 아, 형님 아무것도 안 보고 강의를 해요? 뭐한 10시간은 하지 않겠냐? 아무것도 안 보고. 저는 20분만 안 보고 해도 이게 도대체 이게 헷갈려가지고 제가 얘기해. 야, 누나가 가사 보고 노래 부르냐, 이 자식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이쪽, 이 넘어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추리와 판단과 이러한 인텔리전스 영역을 누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계가 가지기 시작. 기계가 그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다고요. 뭘로? 머신러닝으로, 기계 학습으로 그 기술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해. 러닝. 러닝이란 단어 오브 스터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스터디는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스터디란 용어를 쓸 때는 스터디란 공부란 용어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거를 나한테 가져오는 거 있죠? 그거는 스터디라고. 그 스터디 그룹이다. 우리 책을 보고 같이 스터디 그룹 멤버. 러닝은 뭐냐면 기존에 없는데 내가 스스로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면서 내가 계속 깨달아가서 올라가는 거 있죠? 그거는 러닝이라고. 러닝. 그러니까 기계학습 같은 경우 보면 실패했다 계속 반복해가면서 최적의 함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쪽 스터디 쪽은 엘리트라고 그러고 이쪽은 고수라고 해요. 고수라고.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뭐를 중시했냐? 엘리트를 중시해. 엘리트를. 어? 요새 뭐 의사들도 맞아. 그냥 고등학교 때 1등이 왔고 어디 의과대학 들어갔다. 그럼 뭐 70세까지 아무 걱정 없는 거야. 학습을 안 해. 학습을. 세계적인 의사 없잖아. 우리가. 세계적인 의사 있어요. 어? 세계 정상이 그 사람한테 집도로 오는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러한 스터디 영역에서 러닝 영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게. 그래서 평생 학습이라는 단어 있어도 평생 공부하는 단어 이런 거는 거의 없는 거, 이게. 그러니까 뭐 대학은 평생 학습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계가 이 기능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 기능은 어떤 쪽이 많았냐? 판단 기능, 확률. 아, 저건 어떤 거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한글 이쪽 영역이 많았어. 이제 알파고 영역이죠. 그래서 작년에 그 국회에서 한만명 잘랐거든요. 누가 잘렸냐? AI가 잘랐어. AI가 쫙 집어넣고 밑에 나가.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이제는 챗GPT는 뭐예요?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대화. 야, 이건 어떻게 되냐? 야, 이거 디자인 좀 해줘. 아, 이거 저 PPT 요약 좀 해줘. 물어보면 걔가 완성시켜주는 생성형 AI. 이게 나오면서 기업의 생산성이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오프타이드 제일기획의 자회사 지용규 대표님이 자기들이 실험을 했대. 모 회사에 AI가 만든 제안서하고 자기들 부장이랑 7명이 만든 제안서를 두 개를 똑같이 가지고 왔대. 저쪽은 얘기 안 하고. 그랬더니 AI가 만든 제안서. 그래서 나오면서 그차 타고 오면 야, 니들 다 그만둬.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얘 영역이 지금 인간의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영역까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집단과 활용하지 않는 집단은 완전한 기하급수적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한민국이 어떻게 거기서 우리가 통신의 선진국으로 간 것처럼 갈 거냐? 이게 이제 기업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죠. 박수 한번더 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제 4의 물결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 핵심 단어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제 DX라고 하는 디지털 영역, 그 다음에 이제 X라고 하는 AI 영역, 이게 뭐 이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어요. 우리가 DX 영역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사례로 드는 게 스타벅스가 1999년에 홍대 앞에 생겼는데요. 그때 얼마인 줄 아세요? 근데 그 짜장면 값이 얼마냐? 2,500. 이게. 그런데 짜장면 값은 계속 올랐어. 지금 8,000원 정도 돼. 근데 스타벅스는 4,500원 돼.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 4,500원 앞으로 5년 이내에 올릴 가능성이 더 커요. 왜 그러냐? 디지털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여기서도 사이렌 오더 하는 분 많잖아요. 그냥 주문하고 받아가는 원가가? 그리고 거기에 예치금만 4천 원.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로 회사를 변신하는 회사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가진 반면에 이게 없이 그냥 소위 말하면 아날로그라고 해야 되나? 기존 방식은 코스트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AX 하고 DX는 이거는 필수 과목이다. 이러고 있는데 또 다른 하나의 물결이 나오고요. 그걸 우리가 상상력이 있다. 근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동안 제2와 제3의 물결이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단 말이에요. 발전. 그걸 선진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요. 이런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한 이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반발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제4의 물결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뭐 다니엘 골만, 뭐 다니엘 핑크, 그다음에 롤프 얀센, 그다음에 블로 교수 이런 분들이 아니 인간의 영역을 이성의 영역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새로운 인간이 가지는 새로운 영역, 또 기존 영역을 재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데 대부분 서양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재해석이 벌어지는데 동양은 거의 없어. 학자들. 그냥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이금용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금 연구 박수 한번더 치겠습니다. 연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은 동물과 달라서 어떤 능력이 있냐? 상상력이 있다는 거예요. 상상력. 그러니까 비가 엔진과 동체가 개발돼서 비행기가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나도 날고 싶다는 욕망, 상상력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상상력 그게 없으면 인간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 못한대요. 이게 이제 뭐 저기 누가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가상의 세계,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업에서요, 이 상상력이 밑으로 현실 세계로 내려오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이디어라고 해요.
저 사람 아이디어가 뛰어나. 그러면 그 상상력이 논리로 내려오고, 그 상상력에서 논리로 내려오는 능력, 요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창의력이다. 이렇게. 저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 그러면 그건 뭐냐? 왜 상상력을 아이디어로 만들어? 근데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해보면 이 아이디어가 기업의 원동력. 왜냐하면 이 아이디어가 둘로 나눠지거든요. 하나가 이노베이션이고 하나가 인벤션인데, 이노베이션은 기존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 인벤션은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운 거를 제시하는 능력. 이거 두 가지. 기업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기존에 있어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를 들면 뭐 토스라든지, 그 다음에 마켓컬리라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거를 제시하는 능력. 아이폰, 아이패드, 골프존 다요 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어디서 나오냐? 아이디어에서 나와요. 아이디어에서. 근데 제가 분석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아이디어가 제일 최고의 아이디어 경영인은 정주영 회장. 아, 정주영 회장은요?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게 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이충구 사장, 그 본인 만든 분이 와서 강연하는데, 정주영 회장님하고 얘기하잖아요. 종횡무진. 혼자잖아.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1950년 유엔 그 사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오는데 유엔군들이 죽어서 그거를 부산에 묘지를 만들었는데 겨울이니까 황량하잖아. 아니 그 다른 나라에서 죽은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접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난리가 나서 이걸 어떻게 단장하냐? 근데 단장은 뭐가 있어? 잔디가 있어. 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러갖고 이제 관련되는 불러 세 배, 공사비 3배. 어떻게 이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그건 잔디 안 해도 되냐? 잔디가 없는데. 그래서 겨울에 나는 청보리 있죠. 청보리. 그걸 다 뜯어갖고. 그러더니 잘해놨구만. 그다음부터 미군에 나오는 모든 공사는 다 정주영. 그게 정주영 회장 발전의 결정이야. 그다음에 뭐야? 그 서산 간척지, 그 유조선. 이게 튀어나온 거야. 아이디어가 발전되면 여기 밑으로 내려오면 그걸 이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디퍼런스라고 해. 정말 숫자를 자꾸만 그건 과거 얘기. 디퍼런스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져? 뭐가 달라졌냐? 너 100억 고급 100억 그럼 뭐가 달라서 25억을 더하는 거야? 뭐가 이걸 물어봐야 돼. 이걸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저성장 기에는요, 저성장 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디퍼런스.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잖아요. Think difference. 그러니까 저기는 애플은 매년 9월에 작년하고 뭐가 다르냐? 그걸 배우잖아. 삼성은 우리 1등이야. 바로서 그거 발표해. 삼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에서는 있어야 하나의 인디비주얼 개인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질질 들려주는 사람은 디퍼런스 앤 레피티션 차이가 나야 반복된다. 차이가 나야 반복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 등장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경영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인데요.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칸트 책을 읽어보면 정신세계에서 지식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가 감성, 오성, 지성이죠. 오성, 이성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감성은 뭐냐면 인간의 머리에서 외부 데이터, 다시 말해서 영화를 본다든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오각 외부 데이터를 내 정신세계가 수용하는 감정하고는 좀 달라. 감정은 신체에서 바로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유교에도 비슷한데, 유교에 보면 성이 있고 정이 있잖아요. 성정, 우리가 이렇게 돼. 이 성, 요게 이제 감성이고, 요건 인의 예지 이렇게 돼요.
정은 뭐냐? 희노애락 오욕. 이건 정에 들어가요. 요거는 뭐에 들어가냐? 성에 들어가요. 성. 요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이 외부 데이터를 제일 먼저 만나서 수용하는 게 감성 단계. 그다음에 그거를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거를 지성 오성 단계. 그다음에 그거를 추리하고 판단하고 하는 걸 이성 단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감정 단계는 사람마다 서로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합리주의자나 이런 사람은 중요하게 안 되니까 다 다른 거. 그거를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야. 근데 이게 95년도에 와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의 행복 때문에 그래. 인간이 언제 행복해지냐. 그렇게 알고리즘만 갖고 행복해지지 않고 이런 맛있는 음식을 만든다든지 좋은 걸 한다든지 그다음에 몸에서 느끼는 건강하다든지 아, 이 아름다움을 본데 여기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소확행이라는 단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단어. 음식점 가면 써 있잖아요. 소확행. 소고기를 먹으면 확실히 행복하다. 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감성의 세계를 어떻게 만족시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인류가 되려면요. 이 감성을 만족시켜줘야 돼. 1등이 되려면 감성 안 해도 돼. 근데 인류 자동차. 인류 음식 이거는 감성을 만족시켜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 이 감성이 3단계로 나오는데 소통, 공감, 감동 이 세 단계로 나오는데 이건 시간이 없어갖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 감성이 경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외의 사건이 경험인데 원래 시작은 내 경험으로 시작을 했어요. 원래. 근데 이게 누구 경험으로 가냐? 고객 경험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그 고객이 경험한 게 뭘로 넘어가냐? 디지털로 넘어가요. 디지털로. 그게 이런 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이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 가잖아요. 다 댓글 보고 가는 거예요. 댓글 보고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업의 영역이 옛날에 물건만 잘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어느 영역까지 가냐? 고객을 만족시켜줘야 돼. 고객의 경험을 감동시켜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거예요. 이게 이 영역까지 넘어가게 돼.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의 활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이 고객과 어떻게 공감을 가지냐. 공감을 가지냐. 그래서 우리가 소통, 공감, 감동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리더십의 최고의 핵심이 공감 리더십. 리더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감? 같은 감성을 가지게 되느냐. 이게 이제 최고의 리더십으로 보는데 대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이 공감 리더십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은 이타주의자가 많아요. 이타주의자. 그러니까 사람 아까 제가 사람 보는 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 이기와 이타예요. 이기는 뭐냐. 모든 기준을 자기를 상대로 기준으로 이루는 사람이고 이타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 그 운동선수 손흥민 같은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 감성을 교감하면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특히 기업인들은요 절대적으로 이타주의자가 돼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이타주의자의 특징은 뭐냐? 그냥 만나잖아요.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안정함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야 됩니다. 식당 어제도 제가 여의도 식당 가면서 들어가면서 이 식당 잘 돼야 돼. 항상 그 생각해. 항상 남의 뒷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나한테 다 그게 오게 돼 있고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군이 생기죠. 우군이 생겨요. 아,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 괜찮아. 품성이 좋아. 우군이 생기죠. 그게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큰 이익이다. 말하자면은 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창호 선생님이 정말 이런 이타의 대표적이죠. 저는 우리나라 집회 인물을 교체한다면 세종대왕, 이율곡, 이태계 또는 뭐 이순장까지 여기 신사임당 대체한다면 1순위가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다 뭐냐? 다 1500년대 이전 사람. 우리 집회가. 근데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했다가 이번에 시부사와 에이치로 바뀌잖아요. 다 이게. 우리 너무 옛날 사람이야. 잘 이게 뭐 이상인지도 몰라. 이게. 그다음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요. 독립투사 세 분이 성격이 달라요. 이승만 대통령 철저한 외교주의자. 김구 선생님은 무장이죠. 안창호 선생은요. 민족이 힘을 길러야 된대. 국민들이 힘을 길러야 된대. 김구 선생님은 광복되는 순간에 역할이 거의 끝났어.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건국하면서 초대 대통령으로 거의 역할이 끝났어. 근데 안창호 선생님의 민족의 힘을 기르고 국민들이 힘을 기르고 부실혁행, 국민들이 깨어나고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이거는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박수 한번더 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7년에 신민회가 나오고 신민회라는 게 새로운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패스트 팔로우로 다른 사람을 추격하던 패스트 팔로우로 대한민국이 3만 불로 왔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새로운 기업인이 돼야 된다. 신기인. 이제는 퍼스트 무버가 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과 협력할 줄 아는 생태계가 되고 이 새로운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젊은 기업인들한테 키워야 될 거냐.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역사나 이런 걸 분석해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나 제일 지금 가져야 될게 꿈을 작게 가지면 안 돼. 절대로 꿈이 작으면 안 돼. 이거는 뭐 역사가 증명하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에 고구려 있었죠? 백제 있었죠? 가야 있었죠? 신라 있었죠? 위치적으로 제일 불리한 나라가 신라예요. 신라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야는 뭐 철도 있었고 일본도 있고 평야가 김해평야 어마어마했잖아요. 백제는 말할 것도 없고 고구려는 통일했어요. 신라가 통일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고구려하고 백제하고 가야는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는 꿈이 없었어요. 근데 신라는 진흥왕을 비롯해서 어딘지 한반도를 통일해야 되겠다. 그래서 531년도에 그 저기 누가 성왕하고 진흥왕이 해서 그 몰아내잖아요. 한강 유역에서 양원왕 몰아내잖아요. 그 이쪽 서울하고 인천 이쪽 지역 충청도 이쪽 지역은 누가 가져가? 백제가 가져가고 저쪽 이천 뭐 어느 동쪽 쪽은 신라가 가져가. 근데 1년 만에 진흥왕이 그냥 들어가갖고 다 그냥 이쪽까지 다 차지해서 신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하니까 대가야랑 해서 진흥왕 붙어서 관산성 옥천 거기서 결국은 전사하는데 그때부터 기울기는 신라로 꿈이 작으면 안 돼. 꿈이 작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꿈이 작으면 안 돼. 어떤 요만한 일을 해도 내가 이거 세계 최고가 되겠다. 요내 대한민국 최고가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작은 꿈난 여기서 요거 그거는 존재하지 그건 큰꿈 가진 사람한테 다 하게 돼 있어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조선 민족을 세계 최고의 1등 민족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꿈은 지금도 뭐 우리 구정한 이사장님이나 또 엄영 이사장님이나 우리 조성대 이사장님이나 또는 뭐 많은 분들을 향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 흥사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더 귀합해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